그러니까 뭐 허리가 자연스레 전사받 한 개 심으면 되잖아 이제. 그 손톱이 아프냐 손이. 아니 손톱이 길어가지고 아파서 안 돼.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잡아봐요. 그러니까 장모님이 허리 운동을 하시려면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봐요. 그러면 같이 한 세트만 더 하면 만원 드릴게. 저 애들이 보면 안 돼. 왜요? 모든 것을 돈으로 번다는 거는 그건 안 돼. 일을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죠. 좀 더 잘 보이게 딱 할까? 이렇게. 표정 감추실 수가 없네. 시작. 이게 운동이에요? 안 하려고 도망을 가시면 돼요, 그게. 하려고 그래야지. 아니, 내가 운동 아니라 운동 할아버지가 하는 데서 안 한다고. 아,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빨로다. 만 원 드릴게요. 좋죠. 어쨌든 내가 잘했으니까 돈을 땄으니까. 근데 만 원인데 내가 만 원을 주머니 넣는다, 어디다 넣는지 잊어버렸네. 이거 먹고 나면 이게 뭐 끼지 않아요? 시간 칠수 쓰세요? 안 써요? 양치만 해요? 오늘 스케일링 좀 하셔야 되겠네. 아, 스케일링 하니까 시큰시큰하더라고. 네, 이사. 저도 양치 꼼꼼하게 하거든요. 이렇게. 스케일링 하니까 치석이 뚝뚝뚝 떨어져요. 장모님 김밥 나오듯이 나오더라니까. 제가 이번에 이 치아가 하나 망가져서 이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이 상하고 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냥 했어요, 저는. 스케일링 했어? 아, 스케일링 이를 뽑았는데 뭘 안 했겠어요. 이게 말이야, 없잖아. 그래서 좀 이거 하얘졌다. 아, 그 이제 그게 다 뭐 이렇게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. 아무리 해도. 우리 친구 하나는 사위가 치과사인데 이 그렇게 뻐드러졌었어. 어. 근데 속으로 아, 치과 의사를 두고 왜 앞니가 뻐드러지게 있나 했더니 요새 가서 싹 고정하고 왔어. 사위가 아주 이쁘게 해줬더라고. 아유, 피부과 의사는 맞짱 없고. 피부에 맞지도 않고 막 짰잖아요. 피부과 의사는 맞짱 없고, 치과 의사가 좋구나 했어. 그래서 이거. 장모님 얼굴에 이제 비립종 생겨있는지 이제 안 해준다. 네? 뭘 해줄 때만 그때만 좋아하고,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요? 비립종 여기 이렇게 하면은, 여기 속에 가 있어. 하도 장모님이 아프다 그래서 다 못한 거예요. 그만해 이제. 아직 몇 개 안 남았어요. 이제 태그야. 하도 장모님이 아프다 그래서 다 못한 거예요. 하도 아프다 그래서 그분에 아까 말 취소 할게. 네? 아까 말 취소 뭘 취소하세요? 다 들었는데. 아니 피부과 의사 맞짱 헛그리는 거 취소 아, 뭘 취소해요? 다 했는데. 내가 다 들었는데. 이제 돈 내고 가세요. 어디 가서. 장모님도 권여사님도 이제 막 돌직구 날리세요. 아까 전에 보니까 치과 사이가 더 좋다고. 아니 전에 저한테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예 누구네는 딸이 누구 탤런트 누구래. 그래서 딸이 잘 돼가지고 그것만 특실해 있더라 얘 이러는 거. 아,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되게 부러워하세요. 예. 연세 드신 분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장모고 친엄마고 친아버지고 장인이고 해줄수록 양양이야. 저 말하고 잘하지 뭘 또 말하.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여요. 가시죠. 아이고 아이고. 그건 나 머리 입고 가지. 머리와 아무거나 걸치시면 되지. 아이 장모님은 자꾸 이렇게 아무도 안 본다니까 장모님을. 왜 안 봐? 누가 봐요. 치마만 입고 가도 돼. 잠바 입고 가. 잠바 입고 걸치고 오시면 돼요. 먼저 나가면 못 참았어. 못 기다렸어. 남자들은 못 기다리죠. 어디서 나는 소리야? 화장실?
가시죠. 야, 타이밍 진짜 재밌다.